페스티벌을 주최하거나 기획하는 쪽에서 저희를 좋게 봐주시는 쪽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존의 페스티벌을 뭐 알려주거나 뭐 홍보해주는 것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주셔서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기획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기대됩니다. 거의 뭐 없지 않았나요? 페스티벌 그런 기획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자리가 아, 특히나 스펙트럼은 제 기억으로 1회 했을 때 그 이벤트를 기획했던 감독분인가 감독분 그 인터뷰 한번 봤어. 신문에 한번 났던 거 보고 그 이후에 그 어떤 기획을 하는 분들을 조명한 언론 기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죠? 그럼 페스티벌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담고 싶었잖아요. 이번에 스펙트럼에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트럼 쪽은 언론에 이렇게 많이 오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좀 잘 돼서 조명을 하면 좋겠고 페스티벌이나 어떤 뭐 큰 이벤트에 기획자분들을 뵙고 싶은 것도 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판을 짜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뭐 컨텐츠들은 점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전자음악 쪽에서는 근데 그런 기획자분들이 어떤 기획을 하느냐 이번에 모터밤도 보면은 그런 컨셉으로 굳어지면서 전국을 돌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 생각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페스티벌 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문화 관련된 여러 이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가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해야죠. 그렇죠. 특파원 이야기도 했고 여력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수익을 많이 내서 좋으신 분들을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러니까 빨리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박규일님이 수화 직원들을 굉장히 잘 다룬답니다. 엑셀 시트에 아, 하는데 장규일님의 능력을 여실히 발휘할 수 있게 제발 직원이 많은 회사를 만들자. MNC 아시아 아직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런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고 계신다 뭐 재밌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저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많이 지켜보시고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